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도 이제 엄마 품을 떠나 혼자 살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는 너무 걱정되지만 너희들이 훌륭한 어린이 되려면 혼자 사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집 떠나기 전에 엄마 돼지가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 주변에 늑대가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니 몸조심하거라.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애들아, 큰일이 난 것 같다.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것 같아. 클리어. 나는 별로 안 먹었어. 에? 너 하루에 쌀 4가마니씩 먹잖아.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쟤, 너도 할 말씀 말을 해봐. 어? 우리가 어디 가는 건데? 아, 이게 말이 안 통해. 아니, 하여튼 일단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도 각자 나가서 살아보도록 하자. 자, 가자. 나 안 가면 안 되나? 좋아, 일단 집을 떠나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귀찮네. 잠깐만, 여기 집 짓기 아주 안성맞춤인 집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 좋아, 난 지금부터 여기서 살겠어. 이 집으로 내 집을 만들 거야. 그치만 형, 엄마가 여기 주변에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그 고성고성하면 안 되지 형. 아니,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인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일단 무조건 가볍고 만들기 쉬운 이 집으로 난 만들 거야. 빨리 너희들도 딴 데로 가. 여기 내 집이야. 아, 진짜? 알겠어. 잘 지내. 그래. 아이고, 줘봐라. 빨리 가. 나무다. 형, 형 여기서 지내게? 그렇지만 내가 듣기로는 늑대는 무지무지 힘이 세서 이런 걸로는 안 될 텐데 괜찮겠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나무로 하면은 엄마도 날 나무로 하지 못할 거야. 난 나무로 집 지을래. 그래, 뭐 형이 그렇다면야. 알겠어. 그러면 형도 잘 지내. 잘 거. 나는 늑대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언덕 위에다 지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 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문을 딱 닫으면 완성! 이야, 역시 내가 지었지만 굉장히 잘 지었단 말이야. 이 아티스트적으로 아주 흉측하게 생긴 집단집을 말이야. 역시 집은 아주 이렇게 손쉽게 지어야 돼. 아이, 그나저나 둘째는 집을 잘 짓고 있나 모르겠네. 아이, 워낙 바보여가지고 맨날 뒤쳐졌는데 한번 뭐하고 있나 보러 가야겠다. 여기서 이제 몸만 따면은 완성했다. 아, 멋진 집이다. 둘째야. 형. 야, 잘 짓고 있냐? 형 엄청 멋진 집을 지었죠. 아, 이게 무슨 집이야? 눈도 이거면은 너 찬바람 쌩쌩 불면서 이렇게 서 있어서 잘래? 나름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해, 형. 에, 그러니까 맨날 감기 걸려서 콧물이나 질질 흘리지. 맞다. 지금 막내는 뭐 하고 있을라나? 아이, 막내 녀석은 맨날 잘난 척하고 성실한 척하면서 아주 열심히 맨날 뭘 하는데. 이번에 또 집도 대충 안 짓고 또 열심히 짓고 있겠지? 바보 녀석. 맞아 형. 예, 뭐 하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가자.
아이고, 탁신이 쑤신다. 근데 또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유, 벽돌 너무 무겁다. 요를, 아이, 셋째야, 셋째야! 아, 형들 왔어? 뭐야, 아, 벌써 집 다 지었어? 야, 봐봐, 둘째야. 어? 야, 이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잖아. 등골 다 휘면서. 그래, 살찌는... 우리는, 응. 에? 우리는 벌써 집도 다 짓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는데 너 혼자 여기서 뭐하냐? 그렇게 힘들게 벽돌 집 날라봤자? 어? 다 소용없다고. 아니야. 바보다 바보. 바보. 이제 야, 이 바보 놔두고 우리는 집에서 봐. 어? 편히 쉬러 가자. 좋다 좋다, 가자 형. 가자 가자. 나는 뭐 그래도 집 튼튼한 게 좋으니까 계속 지을래. 여기에 맛있는 돼지, 아기 돼지들이 산다고 했는데, 어? 저기 때마침 돼지집이 있잖아. 어? 뭐야? 겨우 이런 걸로 집을 만든 거야? 이갔다이야, 어? 네, 전용 수류탄으로 터트려주지. 하하하하! 오! 오, 늑대다! 내 집! 거기서 맛있는 돼지! 어, 그럼 무슨 집으로 거기서! 둘째야! 둘째야! 문 열어줘! 둘째야! 문 열어줘! 늑대야, 늑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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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거는 조금 단단한 나무집이네? 어? 뚫을 수 있을 거면 뚫어봐, 늑대야! 아, 이 집만 뚫으면은 맛있는 돼지고기가 두 마리나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뚫지? 아, 그게 좋겠다! 내 엄청난 최신형 무기! 어, 이 기계로 오. 한 번에 어? 뚫어주지! 뭐야, 늑대가 왜 저렇게 있어! 어, 뭐야, 이게! 있어, 어, 다 있는 거야, 늑대라면. 넌 죽었다, 니네는. 어. 자, 발사! 오, 미사일 발사! 맞아! 발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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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째야, 첫째 집으로 가자! 거기 안 서! 셋째 집으로 빨리 가자! 아, 니네 다 죽었다. 맛있는 돼지고기! 셋째야, 살려줘! 누구세요? 됐지? 어, 뭐야? 늑대가 뒤쳐! 늑대가 뒤쳐! 이건 뭐야? 어? 이거 완전 단단한. 이거 벽돌 집이잖아. 이거 뚫을 수가 없는데. 부질라면 부셔보시지?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사실 말이야, 어. 나, 어. 야, 얘들아, 어, 사실 말이야, 어. 엄마가 늑대 가면 쓰고 장난친 거였어. 아이, 뭐야? 엄마? 얘들아, 빨리 나와봐, 나와봐. 아. 어? 엄마가 니네가, 뭐야? 어, 따로 산다고 해서 걱정돼가지고, 어, 장난친 건데, 늑대 가면 쓰고. 네? 역시 첫째는 귀찮음이 많아서 어, 집으로 어, 집을 지었더라. 어? 너 그러다 늑대한테 답변하면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하려 그래? 어? 늑대가 바츠카포를 갖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늑대들은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나 뭐 바츠코파라든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봐봐, 이거 늑대를 가지고 있는 거 봐봐. 어, 다 날려버린다고. 어?
그리고 어, 둘째는 어 귀찮아서 그런가 나무에다가 집을 지었더라고. 어? 아유. 어 역시 셋째가 평소에 이렇게 성실하고 어 열심히 하니까 늑대들한테 이렇게 안전한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응? 아니요 아니요. 니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내한테. 어? 막내를 두면 본받아. 알았어? 맞아 맞아. 아 그렇죠. 그리고 일로 따라와봐 니네들. 니네들은 어 벌이 있어요. 엄마가 준 벌을. 이 안으로 들어가봐. 응.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했어야지. 알겠지? 야, 이 고통을 뼈저리게 기억하라. 알았지? 기억해라. 응. 동맹이야.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했어야지. 어. 얘들아. 아, 아유, 막내야. 어, 이렇게 집을 탄탄하게 지어가지고 엄마는 정말 뿌듯하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거 독립하기가 정말 힘들구만. 하유, 끝.